충북 장애인 사격 임원들이 신인 선수 등록을 거부하고 선수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라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. 특히 선수 등록 지연의 경우 연맹 측 간부가 전 감독과 빚었던 갈등을 빌미로 한 의도적 처사라는 비판도 이뤘습니다. 이에 HCN 취재가 시작되자 연맹 측은 뒤늦게 신인 선수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올해 23살 문혜영 씨. 고등학생이던 2018년 부사관 준비를 위해 주짓수를 시작한 문 씨는 2019년 주짓수 스파링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후 우울감에 빠졌다가 청주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서 사격을 소개받았습니다. 문혜영 씨는 새 삶을 살기 위해 사격 선수가 되기로 결정했고 지난 3월 전주에서 청주로 이사 왔습니다. 하지만 충북 장애인 사격연맹이 선수 등록을 바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문 씨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. 아, 제 인생을 그냥 바꾸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. 청주로. 그런데 이거 자체가 좀 막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. 좀 솔직히 많이 짜증나기도 하고 화가 납니다. 이에 도내 장애인 사격 선수들 사이에선 곧바로 할 수 있는 선수 등록까지 연맹이 늑장 처리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이렇습니다. 전 감독과 선수단 운영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연맹 간부가 해당 감독과 친분이 있는 선수 등록을 미뤘다는 겁니다. 이에 HCN이 취재를 시작하자 연맹 측은 문 씨가 연맹에 등록하기 전 한화솔루션에 먼저 취업이 된 상태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심사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며 뒤늦게 선수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뭐 저희들이 뭐 안 해준다든가 그런 의도는 0.1%도 없었습니다. 앞으로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입을 할 거고 우리 다 그 임원들끼리 다 그걸 상의를 해서 모든 걸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. 이거. 얇은 선수층으로 저변 확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체육계에서 불거진 갑질 그리고 선수 등록 지연 논란. 운동으로 새 인생을 열려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HCN 스포츠 유성훈입니다.